아, 이렇게 레슨 마쳤는데, 네. 코치님, 그, 정말 수년간 민턴 생활을 해왔지만, 실력이 많이 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레슨이 중요한 이유가 항상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더 잘하시려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고 네. 스텝이 잘못된 스텝이나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만 고쳐줘도 배드민턴에 엄청 큰 효과가 있어요. 아, 스텝 하나 고쳐줘도? 네, 스텝만 하나만 더 다른 스텝을 바꾸면은 네? 충분히 그게 눈에 띄어서 그 잘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레슨을 받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세요? 네, 초보자분들도 항상 처음부터 많이 오시긴 하는데 네. 잘하신 분들 이제 레슨 안 봐도 돼 이러신 분들 많지만 네? 근데 직접 와서 레슨을 받으시면은 네. 아, 스텝이 진짜 이거 하나니까 이게 진짜 달라지구나 아니면은 기술 같은 것도 솔직히 조금만 다듬으니까 아, 정말 크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셔가지고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. 에이저 분들도 그렇고. 보통 레슨 분들, 레슨자 분들 보면 다 DJ 초심 분들이 많잖아요. 맞아요. 잘하신 분들 그냥 초보자 분들한테만 해야지 이게 아니야. 근데 다 보면은 이제 동호인 분들은 이제 완벽하지 않잖아요. 네, 선수들만큼. 근데 만약에 욕심이 있거나 조금 이게 안 되신다 하면은 레슨 받으시면 아마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CJ 이상 분들도 레슨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 분명히. 네, 에이저 분들도 받으세요. 에이저 분들 당연히 저. 저도 매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저도 여러분들 맞네. 저도 지금 그 2회 지금 레슨 받고 있습니다. 김병민 씨 앞에. 예?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 제 밑에 다 엎드려 뻗쳐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일치 말씀하시는 거죠, 알아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저랑 알아주님 밑에 다 집합해야 됩니다. 네. 네. 레슨 받으러 오세요, 여러분들. 네. 정신 차리고 네, 그만해야죠. 네. 정신 차리고 할 때 해야죠. 할 때 있죠 이제. 네. 그렇죠. 네.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